서산시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느냐를 놓고 수년 동안 논란이 되었는데 결국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산폐장을 불허한 건 잘못이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주민들은 전국에서 서산으로 폐기물이 몰려들 거라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어설픈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은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시행업체는 지난 2017년 9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내 중단됐습니다. 당초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는데 이후 업체가 영업구역을 타지역까지 확대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즉시 금강환경청을 상대로 승인 처분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선 뒤집혔습니다. 입주계약 당시 24개 승인 조건을 달면서 산폐장 업체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로 한정했는데 재판부는 이것이 법규에 없는 과잉 행정이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즉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업자가 최종 승리해 산폐장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산폐장을 반대해온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사법부가 환경보전이 아닌 개발 논리를 인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계획된 매립 용량이 130만 제곱미터, 서산 지역 폐기물 처리량을 크게 초과하는 만큼 전국의 산업 폐기물이 서산으로 몰려들어 환경 오염이 극심해질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문제나 악취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주민들의 기후일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침출수에 대한 악영향이나 피해 사례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업구역 제한이란 법에도 없는 규정을 반대 논리로 내세웠던 금강환경청과 서산시가 부실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산폐장을 놓고 주민들이 오랜 기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해왔지만 서산시는 전혀 중재 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예지까지 받느냐 뭐 그런 쪽에서 민원이 조금 많았던 부분 다 끝난 거래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업자 측은 그동안 영업 중단으로 피해가 컸다며 조만간 산폐장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근거까지 갖춘 만큼 타지에서 배출한 폐기물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산폐장 관련 또 하나 진행 중인 소송도 관심사입니다. 산폐장 사업자가 서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 선고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데 현재로선 서산시의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서산시가 금강환경청의 불승인을 토대로 사업자에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건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산시가 패소할 게 유력해졌습니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산폐장 건설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상시 감시팀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반대 주민들은 어설픈 행정이 참사를 불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